1650 파워줌 렌즈는 퀵줌과 파워줌 영역으로 구별이 됩니다. 퀵줌은 기존 번들 렌즈처럼 전동줌이지만 이렇게 빠른 줌잉에 사용이 되고, 좌측에 붙어 있는 전동줌은 이렇게 스무스한 이동. 사진 촬영 시에는 이렇게 퀵줌을 이용한 촬영을 하다가, 동영상 촬영 시에는 이렇게 전동줌을 이용해서, 파워줌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줌잉을 하면 좀더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